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100만 년만, 100만 년만. 짠, 카메라 바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쿠 구독자 여러분. 찐이가 간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또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갑자기 왜 만나게 됐죠? 저 세상에서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펀이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네. 저는 많이 갔었는데 네. 우리 쭈니님께서는 모펀 경험이 없다고 하여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내일 모펀 2호점이 오픈을 한대요. 대박이죠. 2호점 대박이죠. 모펀도 처음인데 네. 2호점도 그쵸. 처음이야. 모든 게 처음이야. 새 걸로 처음. 하시는 게 좋아요. 오,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도 사실 모펀 2호점은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약간 브이로그 느낌으로다가 직접 정말 거기서 노는 거예요. 재밌게. 너무 재밌겠다. 모펀 어떤 느낌인지 네. 우리 쭈니님과 함께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볼까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아, 근데 주말에 많았어요. 최근에 와보셨어요? 홍대요? 네. 저는 잘 안 와요. 집에만 있어요. 야스, 야스. 주말에 네. 한번 연남동, 연희동 이쪽으로 요즘 핫하잖아요. 예, 쑥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찍히고 있는 건가 근데? 아, 이 찍힌다. 아, 찍혀? 저희가 또 뻘짓해가지고 열심히 영상 찍다가 날렸잖아요? 아, 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지금 열심히 모폰 2호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네? 저 벨라 테라피 보이시죠? 저기가 원래 BL 테라피였대요. 그럼 뭐야? BL로 테라피 해주는 곳이에요? 맞아. 진짜? BL 테라피였어. 나 저기 갔다 왔어요. 저기서 옛날에. 뭐예요? BL 아니요, 아니 그냥 BL로 테라피 하는 거. 아니 그냥 마사지예요. 아 뭐야? 이름만 그럼 BL이었던 거예요? 이름만 BL이었어요. 진정한 BL 테라피는 모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BL로 테라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폰으로 그냥 오십시오. 거의 다 왔어요. 이 건물인가? 되게 오래돼요. 이거 오래됐어. 저 초등학교 때도 이거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 초딩 때 여기 근처 그쵸?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아 근데 여기 아파트였던 거 알아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 맞아. 저 친구들 다 여기 살았었어요. 맞아. 기억난다. 근데 그때도 오래된 아파트였어. 심지어. 제보 좀 해주세요. 아는 분들 사진 혹시 있으시면 보고 싶다. 우리 돌아왔다. 아 홍익 초등학교? 네. 우리 학교 라이벌이었잖아. 나 소개 초등학교. 어머. 우리 막 패싸움하고 이랬잖아. 아, 나 아니 저는 안 했는데 애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미대 입시를 위해서 예, 여기 왔다 갔다 했었죠. 여기 또 미술학원들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은 근데 홍대는 수익을 안 보는 거 그럼 뭘 봐요? 네. 수익을 안 보면? 공부? 공부로 미대 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건가요? 예, 저는 공부에 반대하는 사람.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어머 심지어 간판 봐. 캐릭터 봐. 너무 귀엽다. 아니 고양이 없네. 저기가 이제 마포도서관이라고. 아 알죠. 저 저기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저기서 수영도 배우고.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오펀. 홍대역에서 굉장히 가깝네요. 저희가 좀 돌아온 거고. 맞아 여기 네. 중간으로 9번 출구에서 나오면 네, 더 빨리 네. 와 반갑다. 갈대 모펀 안녕. 자자자자자자자.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구가 어디 여기겠죠? 여기 본초당이라고 써 있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4층입니다. 우리 쭈니님이 닥터쿠에서 요즘 활동이 뜸하셔가지고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와. 이번 작품은 100% 클린업. 예. 네, 100% 클린업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커플이 나옵니다. 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요, 왼쪽이요. 네, 저는 사실 요 커플 같은 경우는 캐릭터 관계성은 사실 저는 요 커플 굉장히 또 마음에 들거든요. 귀여워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만나게 되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경위나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다시 만난 세계. 네. 자, 우와, 여기 작가님의 사인까지 귀엽게 또 이렇게, 와, 써져 있습니다. 오. 여기 새 건물 냄새 나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새 거다, 여기. 와, 신상이네, 신상. 여기 이렇게 딱 등신대가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어요. 잠시만요, 신상님과 함께.
신선. 네. 저보다 얼굴이 작아서 제가 살짝 화가 나요. 얼굴이 나는데요. 많이 작아요. 많이 작죠. 네. 아, 세상 이런 비율이 있을까 싶은데. 네. 아마 작가님께서 새로 그려주신 일러스트 등신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요 가운데서 이렇게 서시겠죠? 아, 거기 한번 계보세요. 계셔보세요. 이렇게 가운데서 네. 서시겠죠. 이렇게. 오, 모두와 함께. 하지만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제 머리가 큽니다. 네. 자, 쭈니님. 네? 저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야? 우인이 어머! 그 가방에 잠시만요. 뭐가 달려있지? 잠시만요, 네. 지금. 이거 뭐예요? 짜자잔! 과일인 줄 알았어요. 이 사과랑 복숭아 사이에 있어가지고 뭐야 과일인가 했는데 어머, 자세히 보니까 잠시만. 이거 굿즈인데요? 털 오렌지 인형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인이 하면 그냥 인간 오렌지잖아요. 완전. 인간 털 오렌지잖아요. 어머, 이건 너무 귀엽다. 진짜 스페셜한 굿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심지어 여기 같이 부속되어 있는 아크릴 이거 우인이가 뽑았던 인형이잖아요. 선생님한테 선물로 준 거? 네, 그래서 아, 이 굿즈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심지어 저는 여기에 같이 있는 게 너무 웃겨요. 아니 네. 그 진짜 되게 약간 여기 뒤에 되게 작고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작고 소중하게 있고 네. 뭔가 가방에 달고 다니고 싶게 생겨가지고 너무 귀엽다. 네. 근데 진짜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어요. 약간 이런 데다가 까만 블랙에 또 너무 잘 어울린다. 블랙에 또 막 이렇게 뭔가 약간 키링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귀엽다. 와 근데 너무 넓다 진짜. 와 모펀 1호점보다 확실히 조금 더 넓은 느낌이에요. 오, 아크릴 스탠드. 네, 아크릴 스탠드부터. 아크릴 스탠드 좀 판만했는데요? 그쵸. 예, 컬러 톤. 역시 비주얼 디렉터. 아, 예. 저 컬러 네. 톤, 저 채도 이런 거 너무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두 개가 약간 대비되면서 네. 컬러감도 그렇고. 아, 예, 태극기 아닌가요? 태극기 너무 네. 좋아요. 네. 뒤에 배경지까지 또 예쁘게. 네, 아름답습니다. 귀여운 얼굴 키링도 있고요. 키링도 있고 너무 귀엽다. 네. 키링 좀 탐나네요. 키링 귀엽다. 색질랑 오 우와 이거 너무 예쁜데. 오 이 틴 케이스 기존 틴 케이스랑 사이즈도 다르고 오 뭔가 잠시만요.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너무 귀여운데. 이게 안에 들어 있을 걸요? 이 틴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이 구성물들일 거야. 너무 귀엽다. 이 티켓도 너무 잘 나왔는데? 티켓도 잘 나오고 이거 저... 보셨어요? 지금 반창고인가요? 네 저기 상처에 아...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 네. 약간 개구진 느낌 느낌도 그쵸, 나고 그쵸. 약간 소년미도 나면서 자 여기 색지도 랜덤으로 아 여기 다 모든 색지가 다 들어있는 구성 아... 옆에 또 랜덤 구성 이렇게 따로 있고요. 핑케이스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약간 필통 같지 않아요? 어릴 때 너무 좋아요. 네, 들고 네. 다니던 철제 필통 느낌이 나서 이거 좋네요. 근데 진짜 필통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펜이라던가 이런 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와 이거는 이거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네? 우와 이거는 또 어머 좀 약간 새로운 굿즈 네, 기존에 이런 굿즈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마스킹 테이프 느낌의 약간 스티커 캐릭터들의 얼굴이 빵빵빵 박혀. 귀여워. 와, 뭐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굿즈 좀 탐났거든요. 이게 저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크릴로 된 플레이트예요. 예. 네. 그래서 약간 그 아크릴의 투명한 그 느낌 또 있고 일러스트도 너무 잘 나와서 일러스트 느낌이 굉장히 그 실사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다양한 굿즈 모아놓은. 세트도 있고요. 이 100% 클린업이라서 이 멀티 클리너 거울 약간 요런 거를 정말, 구성하셨네. 정말 제 더러울 핸드폰 액정에 필요한 야. 너무 더러운 제 안경에 필요한 그런 네. 굿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바인더 세트도 있고요. 100% 클리너. 이거 바인더 세트 이쁘다. 그쵸. 이쁘다 이거. 이거 이쁘다. 아니 여기도 이제 그 작가님의 일러스트랑 이 작업하신 작업물들을 와 에코티네 약간 박물관처럼 전시를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너무 좋다. 팬분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예쁜 일러스트를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그 콘티 네. 작업하신 거랑 그쵸. 이거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와 이거 보세요. 진짜 넓어요. 여기 또 막 액자로 와. 일러스트들이 어? 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어떤 거야? 예. 어. 역시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역시 약간 이 혓바닥. 아니 혓바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표정. 표정 표정. 네.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까지? 도장까지 꽝. 도장이 아니고 저 뭐라 그러더라. 아 뭐 용어가 또 있군요. 네. 낙관. 우와. 근데 전 이게 좋아요. 진짜 바다 가고 싶다. 와, 일러스트 보니까 여기 옆에 서핑 네. 모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시원하다 이거. 폭풍 속으로. 네. 폭풍 속으로의 느낌이 날 것 같은데. 맞아요. 키아누리스와 옛날에 옛날 사람. 100% 클리너. 청소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 100% 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요즘 100% 저희 집이 개판 5분 전입니다. 뭐 남일이 아닙니다 저도. 네. 아 근데 일러스트들. 저도 되게... 청소업체 부르고 싶어요. 100% 클린업에 나오는 청소업체 부르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러스트가 그냥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그냥 걸어가고. 맞아요. 위화감 절대 안 드는.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네. 시티팝 같은 느낌도 너무 나면서. 너무 좋아요. 네. 오 너무. 하반트.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은 느낌도 나서. 색감이랑 이런 구도나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아니 근데 네. 그쵸.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색감. 와 진짜 멋있다. 이런 것도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도 그냥 집에다 걸어놓으셔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와 공간이 넓기도 해서 이제 그림 같은 거 감상하시기에도 굉장히 쾌적한 것 같아요. 네. 네. 와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입어보고 싶어요. 점프스트. 점프스트. 해외에서는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포스트를 같이 입고 계시고 이제 주머니가 또 많이 달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약간 공구나 네네네. 이런 거 집어넣기도 좋고 이래서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이런 느낌으로 뭔가 화보를 찍어도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저런 옷은 화장실 가기 진짜 불편하겠다. 아 남자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가? 네 앞에만 있어요. 아니 그리고 좌석 곳곳에도 이렇게 일러스트랑 액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자리 잘 찜하셔야겠다. 와우. 네. 진짜 넓고 나는 넓어. 나는 진짜 네. 머리 기르실 때 너무 좋아. 제가 원래 긴 머리 남자를 좋아해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근데. 오 돌아간다. 예. 아 정말 신경 많이 쓰셨다 진짜. 여기 그냥 카페도 사실 콜라보를 넘어서 너무 훌륭한 인테리어, 쾌적한 공간, 진짜 넓죠.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막 느낍니다. 이렇게 바인더가 안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메뉴를 또 즐겨볼까 싶은데 우와 키오스크가 생겼습니다. 근데 키오스크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딱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우와 먹고하기 포장하기 선택하세요. 삼각김밥 먹을 거예요. 그리고 맛있을 것 같아. 이제 알콜 메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와. 저희는 오늘 어머. 달려봅시다. 어머, 너무 좋다. 네, 알콜 메뉴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근데 알콜 메뉴가 있어요? 여기 다 논알콜인데? 알콜 메뉴는 네. 직접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알콜 메뉴가 이렇게 있죠? 성인 확인 후 주문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우인 오렌지밤 알콜 2잔
그리고 삼각김밥 이렇게 먹겠습니다. 네. 쿠키 이거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쿠키 아~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데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귀엽죠? 그냥 연구소장하는 뭐 자리는 여기가 어떨까 싶어요? 네, 저는 네. 어디로든 네. 구석이 좋아요. 맞아요. 네, 어디를 가든 추락 위험 있으니까 여기 말고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네네네. 좋아요. 그림 딱 옆에. 짜자잔.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요. 심지어 케이크까지 서비스로 주셨어요.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비주얼도 훌륭하고 요 피클은 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대박. 오, 너무 그렇다. 기대돼요. 빨리 드셔보세요. 바로 마사지를 받으러 오죠. 진짜. 너무 놀러 가고 싶다. 네, 그 태국에서 네. 느껴지는 여유로움. 그쵸? 그리고 그 약간 그 태국 여름의 시원함. 맞습니다. 네. 눅눅하지만 시원하죠. 맞아요. 저는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주먹밥도 한번 드셔보세요. 주먹밥은 저 우리 찐이님이 드시는 게 어떨까요? 주먹밥이 두 개가 있는데 약간 구워져서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좀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고 이거 안에 토핑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건 참치. 맛있다. 다나카 주문은 아니네요. 너무 먹는데 급해가지고. 네네네네. 아,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름에 그냥 홍대 오셔서. 네, 홍대 오셔가지고 먹고 오시면 됩니다. 시원한 이 칵테일 한잔 드시면. 그럼요. 뭐 천국에 따로 없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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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쩐 일이세요? 반가운 얼굴이. 네네네. 머리 뭐야? 머리 이거 안 되는데. 맞았어요? 머리 이거 안 되는데. 무슨 쓰리려고 하는 건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수 형 네. 생일이래요. 알아요. 아, 진짜? 네. 우리 단톡방에 네. 난리 났던데. 아, 진짜? 현수 생일이라고. 아. 케이크만 6개 받았어요. 아, 우리 나눔하려고 온 거예요? 뭐죠, 이거? 아, 저희 닥터쿠라는. 네. 그때 나오셨잖아요, 본인은, 심지어. 근데 네. 오늘 이벤트 하는 거니까 겸사겸사인 거죠? 네, 저희 이제 아니야, 이쪽으로 주세요. 김다운을 다시라고. 네네네네. 드라마의 신입니다, 지금. 자, 본인은 뭐의 신이에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성우의 신이에요, 성우의 신이에요. 저 신발입니다. 얼굴은 신인데. 아, 네. 이상한데,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네. 네. 아니, 모자 쓰시니까 되게 약간 힙합퍼 같으셔가지고. 네. 랩하셔야 돼요. 네. 와우, 네.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이 영화? 아, 내일 오픈이에요. 아, 내일 오픈? 네. 이건 뭔가요? 아, 그거는 이제 색지들을 모아놓은 세트입니다. 아. 네, 저기 이제 액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색지. 아. 네. 오. 아, 근데 이거, 그럼. 가차인가요? 아 가차는 저쪽에 있고요. 이제 모두 다 구매하고 싶은 이제 전종을 모은 세트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파는 거라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시면 돼요. 만져도 돼요. 사면 되니까. 사는데 네. 사면 돼. 우리 현수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아 우리 만화토기 때문에. 네 필통 하나 해주고 싶네. 술을 공부해야 되나? 욕심이 많은 친구야. 뭐예요? 이거 뭐예요? 칼입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아, 빛칼이요. 오늘 저희 네. 레드 앤 블루요? 우리 저희 대한민국 통합입니다. 통일됐습니다. 세금 맞고 어디 갔어? 여기 같이 있어야 돼. 검은색 있어야 돼. 피터! 인간 태극기입니다. 두 분의 픽을 듣고 싶어요. 맞아요. 짜잔. 와, 저는 옷 입는 스타일이 아 패션으로 예 이렇게 근데 또 깔맞춤을 했네요. 본인은 굉장히 힘껏 자. 힘을 주신 스타일이고 자. 네 편하지 않아 보이시는데 그런가요? 저는 네 고민할 게 맨날 입는 옷이라서 네네네 너무 편합니다. 다올림도 한 명 골라보세요.
공수 공수인가요? 입었어. 얘가. 아. 되게 잘생겼다. 맞아요. 진짜 키도 제일 크고. 우선은 제가 없는 기럭지와. 네. 팔뚝. 아 근육 근육. 근육이. 아 이제 우선은 비율이 너무 몇 등신이야. 저희도 아까 막 그 얘기했었거든요. 와. 얘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다크 뱀파이어 같은 느낌. 다크성. 마족은 아니겠지. 얘는 현대적입니다. 보조 상처가 있어요. 아, 흉터예요, 흉터. 그래서 그 흉터를 가려줄 밴드가 저기 굿즈로 있어요. 아, 네, 저희도 하나 고릅시다. 갖고 싶은 굿즈들을 하나씩 네, 구매를 하면서 저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그 밴드일까요? 아니요, 밴드는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우와. 되게 귀엽고 이쁘다. 요 틴 네. 케이스 안에 이렇게 구성물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걸로 고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책으로 다쳤기 때문에. 네. 어디 다쳤어? 마음에. 아. 자, 타올림도 하나. 네. 골라, 마음에 드는 구성 하나 고르세요. 저는 무조건 가차죠. 무조건 가차. 저는 좋아하네. 저는 아크릴 플레이트가 탐나서 네, 이거를.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또 각자 네, 원하는 굿즈도 이제 쇼핑을 했고요. 저희 메뉴도 다 맛있게 즐겼고, 네. 두 분께 맡기겠습니다. 클로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자기요? 아니요. 지금 6월이나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뭐가 좋을까? 여러분, 100% 클리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머. 모펀 카페 많이 즐기러 와주시고, 굿즈, 이거 완판 기원합니다. 네. 자, 저희 모펑원 카페 이호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성우 최현수, 김다올님 많이 또 응원해주시고, 저희 닥터쿠도 좆대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모펀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안녕. 예, 놀러오세요.